그리고 아, 숨차다. 네. 역대급 만화가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. 그래서 다 기억을 못하실까 봐 네, 우리 지민 씨가 준비해온 거 있죠? 네. 네, 제가 써왔는데요. 뭐야? 손수 이렇게 제작한 처음이에요. 맞습니다. 진짜 많죠. 그 진짜 많다. 내가 갖고 가야 되는 말? 네, 이게 다 힐링 리포트입니다. 우와. 개수가 많죠. 네. 선들어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힐링 리포트가 좀. 잘 보이는데 걸어 놓으시고요. 그래서 언제나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아니면 감정이 격앙될 때 제가 밟아드리는 브레이크 요거에 두 분도 같이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하시기를 권합니다. 혼인서 같다. 네.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? 거칠게 놀아주는 것이 아닌 아이의 나이에 맞게 놀아주는 방식을 배우기. 아, 네. 아 그렇죠. 아이한테 맞춰줘야 돼. 네. 두 분이 가정을 일구시는 과정에서는 그 첫째 딸도 두 분의 자녀인 거고 그럼. 서울에 있는 두 아들도 두 분의 자녀인 그럼. 겁니다. 그러니까 당장 뭐 합가를 해라 다시 합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만나게 됐을 때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. 우리 아내분 그때는 그날만이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그저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그렇게 어른처럼 바라보는 거 우리 한번 애써 보자고요. 응?